오늘도 변함없이 슈퍼스타 K 이번엔 9회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프닝과 동시에 네, 박세롬이 성녀가 코를 먹는. 아, 그러니까 쟤는 시작하자마자 한번 내 성음을 들어라 막 이러고 한번 시작하는 거지. 한번 하고. 아니 오프닝을 너무 빨리 시작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기름기 쏙 뺀 방송 아닙니까? 아, 슈퍼스타 K 9회고요. 어, 오늘 방송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가 내일 드디어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떠나는 관계로.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네. 그래서 딴지에서 심지어 해외 출장을. 네, 해외 검증을. 와. 드디어 가게 돼서, 오늘 방송은 좀 더 기름기를 쫙 빼서. 아, 이제 체지방 5%를. 체지방률 5%를 지향하는 방송이 됐어요. 아, 약간 호혜로 내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소개하려고 했던 호갱학개론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네. 원래는 그리고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좋은 선수, 그렇죠. 신발 쇼핑몰에 대한 얘기가,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일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김종일 기자님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요걸 좀 다뤄보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예, 저는 그냥 로라예요. 네. 네, 저는 엔지니어 박세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종일 기자입니다. 네. 아, 김종일 기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주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 지나치게 까시는 건 아니겠죠?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제 계란을 먹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머. 어머, 야. 약간 네. 웃음은 저랑 비슷하신데요? 그러니까 둘이 잘 어울리네. 아, 오늘 오프닝에 또 변함없이 지난 방송에 대한 리뷰를 몇 가지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축하할 일이 생겼잖아요. 아, 뭐가 있나요? 우리 7회였나요? 네. 브라 방송 이후에 네. 상품 검증이 들어왔잖아요. 아, 알고 있었군요. 네. 네, 네. 저희가 브라 방송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브라가 들어왔어요. 예, 네. 브라의 진짜요? 네, 브라의 입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방송을 하는 막 보람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이상해. 마켓 관리하는 기자분께서 사이즈가 몇이냐고. 이렇게 되면은 검증기 코너에 우리 성녀 박세롬이와 그렇죠. 그냥 로라의 네. 브라 검증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여기서 제가 검증하면 되게 웃길 텐데. 하고 싶으신가? 아닙니다. 점점 변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지지난 방송에 대한 반응 중에 브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런 계세우님께서 제가 브라로 발음하는 게 본인 귀에 브랄로 들으셨다. 귀에 음란마개가 심하다. 야 어떻게 내가 브라 해서 어떻게 브랄로 들을 수 있죠? 그럼 너는 브라를 검증 미안해. 야, 이거, 고한이죠, 고한. 요거에 대한 아픈 추억이 하나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데, 뭘 나중에. 아니, 이거는 뭐 지금. 나중에 지방으로. 요거는 제가 정말 방송 중에 빵 터뜨릴 게 없다고 생각될 때, 굉장히 사연이 많은 친구예요, 아시겠지만. 네. 요 소비에 도움되는 어플로 한번 스스스지S님께서는 게시판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 글 보고 참고하시고요. 아, 요 어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그걸 봤습니다. 창렬 어플이라는 게 나왔대요. 예, 텐창렬? 예, 텐창렬. 뭐냐면 네네네. 온갖 그 창렬한 상품 내지는 상품들, 과자나 과대 포장된 것들 어플로 볼 수 있대요. 창렬 어플. 이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도 그 어플 맞아요. 아, 이게 그거 맞아요. 이게 그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안드레아님 음악 방송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낚였다고 하셨는데요. 뭐 잘 낚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먹고 이렇게 낚이셨어. 그래도 재밌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뭐 우리 K-팝 스타도 패러디해서 뭐 K-마트 스타 뭐 이런 거 해드리겠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안드레아님을 위해서 특별히 음악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아, 참
요망한 닉네임이시네요. 짱박힌 포르노님. 짱박힌 포르노님이 로라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듣고 순간 반했다. 아. 야, 니네 이렇게 반하고 있다. 점점 개인기를 하나씩 시작하자마자 코를 풀질 않나 봐. 아,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어. 너는 수수쓰지. 뭐라고 할까? 수수쓰지. 브라브라브라브라. 네. S6 너는. 네, 그런가 하면 또, 바다달팽이님께서는, 아, 남성 면도기를 한번 달아달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생각 같다고. 뭐, 이중날, 뭐, 커팅, 뭐, 코팅 어쩌고. 오중날까지 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중날에다가, 뭐, 저는 예전에 무슨 그 숙박업소에 있는 네. 날 하나짜리 진짜 구린 알죠? 네, 네. 썼다가 아, 얼굴이 난장이 됐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번 창고님께서는 박세롬이의 성음을 듣기 위해 흘러 들어오셨다. 아, 그래서 성음 순례를 하고 있다고. 반갑습니다. 신도님의 박세롬이 PD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딴지 라디오에서 지금 학업과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마구 지금 즐기고 있어요. 낙이에요. 아, 그런가 하면 팟빵에도 이제 슬슬 후기들이 팟빵의 김순희님께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네.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뀐 지 꽤 됐다고. 아, 더 이상 소보원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제 한소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셨고요. 찡님께서는 2년 전 운동화 구입했던 사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는 지난주에 운동화 샀어요. 어디 가서 샀나요? 오프라인에서. 더 잘했네. 이상, 더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정말 믿을 만한 곳이 있다고 곳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 알아서 김종길 기자님이 공식 스토어들은 다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죠. 네. 공식몰에 가서 사시면. 아, 아니 근데 이러면 또 비공식몰 분들이 또 이제 아, 그 정직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추천해 주시면 제가 김종길 기자를 보내가지고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아니 그래도 그 뭐 기사도 그렇고요 방송 나오고 나서 정품을 좀 구별해달래 판별해달래 하는 메일들이 너무 들어오고 있어요. 김 기자님 그러면은 네. 저희 딴지라도에서 팟캐스트 쇼 진품 가품. 좋다. 제가 감정사가 아닌데 지금 형한테 자꾸 제 에어맥스가 진짜인지 알고 싶어요 막 두둔둔둔 막 이러면서. 네. 지난 방송에 대한 후기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아, 후기가 네. 뭐 갈수록 늘고 있어요. 네, 아,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시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 방송이 되게 잘 돌아가는 줄 저희가 착각을 하게 돼요. 네, 저희가 자꾸 뽕을 맞아서. 네, 막 스팀팩 맞고 막 마구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더욱 가열찬 후기 및 제안 AS. 네, 마구 주세요.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면도기. 네. 해서 네. 한 뭐 한 10회쯤 하고 그리고 그치. 다시 상품이 한 12회쯤 들어오면 그렇지. 그럼 되겠네. 네, 뭐 저기 뭐 질레트나 또 뭐 이런 거. 아, 일부러 그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지. 네. 오프닝은 뭐 이 정도면 네. 훌륭하네요. 네. 네. 아주 난리 나서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이러다가 조만간 호되게 한번 당할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이 새끼들 방송을 막. 네,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저희를 저희에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녹음이 진행 중인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고요. 힘들어. 네. 어떤 분들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생기발랄한 시간대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은 흡사 새벽과도 같습니다. 네. 아침 7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2시간 전에 일어났고요. 로라는 저도... 8시간 전에 술자리가 끝났어요. 박세롬이 PD는 밤을 샜고요. 네. 그리고 김종길 기자는 무려 인천에서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네. 본가가 인천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거 치곤 참 발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홀짝이한테 뭔가 네.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할 게 있다든지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뭐 그런 거 없고요. 아, 제가 김 기자님도 네. 욕망이 있어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재밌었구나. 아이고. 재밌었나 봐 이게. 자, 우리 나오세요. 모두 다 욕망을 동력으로 달리는 전차들이다. 네,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바로
야, 오전 10시 반에 배구야. 바로! 야, 이거, 여기 자르지 마. 바로! 네. 아, 바로, 이번엔 첫 코너로 호갱학개론 사연 방송부터 재밌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호갱학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9회차 방송이 처음으로 호갱학개론을 첫 코너로 네. 네, 알려드리게 됐는데, 요게 사실은 지난 방송 때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그 시간이 약간 오바가 돼가지고, 네. 한 주 뒤로 밀렸지만, 여전히 재밌는 사연이죠, 이 사연은. 이거는 그냥 넘기기 아까워서. 네. 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 슈퍼스타 K 게시판에, 닉네임, 나귀새끼님. 나귀새끼님이, 사연 보내셨는데, 요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무슨 자격증인지는, 익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몇 년 전 그 사연이기 때문에 A 관리사라고 제가 통칭할게요. 아, 네. 야, 이제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 10여 년 전이네요. 무려 몇 년 전도 아니고. 잠시만요. 그 의도된 건 아닌데 박세롬이 성대모사 좀 하고. 아침인데 코가 나오네. 아, 네.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좀 비슷했나요? 10여 년 전, 대학 3학년 때쯤 생각했던 진로로 바꿔 취업 준비를 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보통은 3, 4학년 때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죠. 취업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지라 뭘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준비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던 자격증 홍보. 네. 그래, 역시 취업을 잘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자격증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죠. 그렇죠. 생전 듣도 보도 못했지만 왠지 그럴듯 했던 A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나봐요. 네. 여보세요? A관리사 자격증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저희가 제공하는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고 세 과목의 배점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디버스 족발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10만원은 10년 전에 10만원이 넘었으면 좀 비싸죠. 네, 꽤 네 권의 책을 주문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악한 편집과 허접한 내용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좀 뭔가에 되게 절박하고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기자님? 그렇죠. 네, 제가 김 기자님과 네. 그 이제 얄팍한 인연이 있는데 그때 둘 다 뭔가 이제 준비를 할 때였어요. 이런 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급했죠, 서로. 저는 조급하지 않았는데요. 네, 되게 조급해 보였어요. 아니. 확실히 전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늦게 일어나 나오지도 않고. 네. 저는 예나 지금이나 10시는 새벽이에요. 아, 다시 사연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급이 있나 봐요. 1, 2, 3급이. 그래도 2급은 세 과목 시험 봐서 과락 없이 60점 이상 받으면 나도 A관리사. 각 객관식 20문항씩.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험날 당일에 공부를 많이 못해 조마조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지요. 응시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사실에 조금 갸우뚱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대중적인 자격증은 아니었나 봐요, 당시. 그러다 저의 뒤통수를 까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뒤통수를 까는 이 충격적인 장면 때문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A관리사 당시에 이 사연 보내주신 나귀새끼님이 봤던 실제 문항이랍니다. 문제. 아, 요거는 저기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가진 로라가 네. 한번 읽어줍시다. 문제. 다음 중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1. 내국인, 2. 외국인, 3. 외계인. 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음 중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외계인.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야, 나는 이 문제를 내신 분의 어떤 패기로움에. 와, 진짜 짱이야. 보기도 딱 세 개인 건가요? 그런가, 그랬나봐요. 내국인, 외국인, 외계인. 야, 이거는 말이죠. 저기, 그. 개콘인데, 이거? 뭐, 저기, 방송에서 ARS 퀴즈 낼 때. 진짜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 있어요. 맞아. 그거보다 더한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이 자격증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네. 내국인, 외국인, 외계인을 구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앞장에 있던 어떤 문제가 뒷장에 똑같이 나오고 어머. 보기 야. 순서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다음 중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번 외계인.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렇죠. 아, 유발 당했다.
문제도 쉽게 풀고 시간도 많이 남긴 채 일찍 나와 터덜터덜 시험장을 나서면서 제 인생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격증 시험이네요.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현타 오게 하는. 네. 합격해서 집에 합격증이 약속대로 날아왔는지 관심도 없었지요. 아, 그리고 어느 회사 지원서 자격증란에 쓰긴 썼어요. A관리사라는 거 한번 썼다가 면접관에게 이 뭐야? 라는 질문 한번 받은 거 외에는 제 인생이 전혀 영양가 없는 자격증으로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자격증이라면 다 좋은 건 줄 알았던 순진했던 취준생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런 근본 없는 자격증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하면서 덧글을 다셨는데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리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A관리사라는 시험이 아직도 있나 보네요. 홈페이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도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들을 볼 때마다 호갱이었던 자신이 떠올라 개짜증이 난답니다. 아, 요 A관리사 자격증 정말 기가 막히네요. 진짜 대단하다. 이 문제를 내신 분은 필시 외계인을 한 번쯤 봤던 것이 틀림없다. 너 외계인 안 믿어? 아니 존재를 봤으니까 문제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파토님 책 안 봤어? 외계인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 A관리사 자격증을 요즘 좀 알아봤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10년 전만큼 이제 허술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제가 저도 이제 확실하게 조사를, 그러니까 뭐 그 시험 제가 문제집에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요 A 관리사가 지금 저기 시험 주최하는 주체가 네. 주체가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시죠? 왜 똑같은 자격증인데 맞아요. 그 다 민간 네. 저기 주체로 하면은 다르더라고요. 어디 걸 따야도 공신력이 있는지 막 그런 거 네이버에 막 네. 지식인에 물어보고. 하여튼 이 자격증이 문제입니다 요새. 요 사연을 계기로 저희가 또 그래서 자격증을 파기 시작했죠. 네, 한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 있나. 특별히 네. 우리 성년님께서 조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자격 이 종류가 나눠져요. 네. 자격 종류는 국가 자격이랑 민간 자격 이렇게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네. 국가 자격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이고요. 민간 자격은 국가 외자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인데요. 민간 자격도 보면은 네. 국가 공인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으로 주는데 국가 공인인가요? 민간 자격 중에서 네. 이제 국가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 자격을 심의에 거쳐서 공인을 해주는 제도예요. 아, 그러니까 신설은 자격 민간이 했지만 국가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혹시 뭐가 있나요? 이런 거 경우에는 운전면허 아니에요? 아닌가? KBS 그 능력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런 게 있겠구나. 네. 뭐 아니면은 컴퓨터 자격 시험 경우에도 이런 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자격증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알 수 있나요? 민간 자격 뭐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자격 정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네. 민간 자격 뭐 현황이랑 그리고 국가 공인된 민간 자격, 국가 자격 네. 이런 정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검색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민간 자격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놀랍다. 14,610개. 야 민간 등록된 자격증을 이게 하는 종류가 이제 14,610개라는 거죠? 네, 근데 와. 웃긴 게 이제 해가 지날수록 민간 자격 등록 수가 배로 불고 있어요. 2012년에 보면 세포야 뭐야? 응, 1,376개. 와. 2013년에 2,654개. 아, 진짜 딱 곱하기 있네. 네, 2014년에는 6,127개. 그리고 지금 2015년에 1분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근데도 벌써 2037개가 등록돼 있어요. 야, 지금 14,000여 개인데 2012년에 1,300여 개였으면 10배가 늘었네요, 3년 만에. 그러니까요. 와, 훌륭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치. 민간 자격이 그렇게 등록하기 어렵다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나중에 자격증 종류를 외우는 시험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어. 참고로 자격증을 관리하는 자격증. 그렇지. 자격증 관리사. 네. 네, 참고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수는 2014년까지 총 97개예요. 네. 네, 굉장히 적죠. 그리고 네. 국가 자격은 149개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7개, 국가 자격 149개니까 246개잖아요. 네. 이건 뭐 거의 14,000개에 240몇 개면 거의 뭐 이거 1%. 1%나 2% 되네요. 2%. 네.
그래서 민간 자격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검색을 이제 제가 네. 등록 절차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네. 약간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다 되는 건데 그러면. 네.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민간 자격할 수 있는 자격을 등록할 수 있는 게 뭐 사업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없어 그냥 그냥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딴지 라디오에서도 팟캐스트 전문가 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약을 팔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네.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거절하는 게 2014년에 11개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중에.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11개가 뭔지도 되게 궁금하네 진짜. 얼마나 이상한 걸 했길래. 그 아무나 신설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딴지 마켓에서 상품 검증 위원단 자격증 이런 거 만들면 그러니까 어. 문제 막 내고 내가 다음 중 먹으면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1번 가마복고 2번도 괜찮다 3번 오뚜팡 어 그렇지 아 오뚜팡 대표님이 거품 한번 드셨어 먹으라고 하시진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 정말 대단하네 네 그 자격해서 자격증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고요. 네, 네.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네. 다 막 살펴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몇 개 봤는데 네. 이제 제가 자격증 명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 컨설턴트. 뭘 컨설턴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영어잖아. 개인 브랜드 마케팅 뭐. 네, 감정 노동 컨설턴트. 네. 힐링 지도사. 네. 힐러. 힐러. 힐러는 뭐 하는 야, 근데 잠깐만, 우리 이거, 이렇게 막 웃어도 그냥 송구스러운데. 네. 아, 이거는 뭐 이 자격증에 뭐 어떤 공신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명칭이. 예, 이건 제가, 재밌어서. 이건 제가 게임할 때. 힐러 짱이다. HP 쫙 차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치료해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 힐러라고 하잖아요. 그치. 뭐 탱커, 힐러, 딜러 이렇게 있는데. 힐러는 참고로 개인의 심신 상태를 분석하고 상담하여서 심신의 회복과 힐링을 돕는 이런 자격증이고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 지도사도 있고 그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언론 홍보 관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K-POP 지도사도 있어요 야, 진짜. 키즈 파티 플래너도 있어요 아, 파티 야, 플래너 아니고 키즈 파티 그리고 좀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어떤 행동 상담하는 네. 자격인데요 네. 이게 사회복지기관 및 상담 관련 기관, 개인, 가족, 조직, 기업 등의 무슨 인지 행동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내담자를 상담하는 직무래요. 네. 근데 자격 관리 기관이 한국 실용 아트 문화 창작 협회예요.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가 무슨 네. 사이트인지 보니까 이 협회에서 관리하는 뭐 자격증이 뭐 아트와 관련된 거예요, 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 상담 관리사 관련한 자격증을 또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민간 자격증을 획득할 때는 자격 관리 기관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자격증이 막 10배가 늘어서 15,000개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수요가 생기느냐 생각해보면 취업을 해야겠고 점점 요구 조건 높아지면서 이게 네. 약간 뭐냐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스펙이 너무 상향 평준화되니까 네. 자격증 막 몇 개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네, 이제 뭐 토익이나 뭐 영어 말하기 시험 점수 갖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안 되고 다들 학점도 높고 하니 하나라도 더 진짜 남들한테 그런 이유도 없는 있을 것 같아요. 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이름도 특이하고 네. 좀 보지 못한 많이 들어보지 못한 네. 자격증 하나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혹시 뭐 자기소개서 어필을 한다거나 이제 네, 면접을 그렇죠. 할 때 질문이라도 하나 더 네. 받지 않을까? 그렇죠. 뭐 주목을 받. 뭐 이건 뭐예요?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없는 거 뭐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희소해지는 거니까. 저도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 뭐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무슨 자격증 뭐 저기를 하는데 있대요. 그러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무슨 나는 그런 데 쓸 일이 없는데 근데 뭐 자격증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증명사진하고 한 15,000원 입금하면 자격증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인이 시험 없이 교재도 없어 아는 사람이니까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면
어디 도움이 될까요? 어... 아무리 지인이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개판이면 그것만 넣는다고 그게 오겠어. 그래서 일단 그냥 아 그래서 신청해봐. 그래서 그 사진이랑 갖다 줬어요. 그 전화번호 넣고 그랬더니 한 몇 년 동안은 분기마다 한 번씩 뭐 다음 시험 일정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당시 지금도 아마 그런 자격증일 거예요. 이름만 진짜 구매하는. 아니 이게 진짜 자격증이라 함은 자격을 증명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원래 본질은 자격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는 게 생긴 건데 정말 남발되고 있다. 뭔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는 자격증의 상위 개념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에 그 자격증을 홍보하는 뭐 자격증 교재라든지 이런 거 네. 같이 홍보하는 그런 팝업 창도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아, 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격증이 워낙 많으니까 각자의 자격증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해. 아. 네. 우리 자격증 따면 좋아요, 막 이런 거. 여기 사연에 속에서 A 관리사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네. 뭐. 정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막 그 이런 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뜨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 유망 자격증, 뭐, 네,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요거 하나 띄우면 어떤 일종의 산업 군이 형성이 됩니다. 가령 A 관리사 자격증이 빵 떴어요. 그래서 막 이제 기업들에서도 막 주목해. 사람들도 되게 시험 많이 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응시료를 벌겠죠. 그렇죠. 응시료 벌고 교재를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재를 팝니다. 그럼 출판 시장도 막에서도 막 돈을 벌죠. 거기다가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인강 내지 학원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제대로 뜨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생기고 그렇지 그렇죠. 인강이면 강사는 돈을 벌고 촬영 편집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그렇죠. 뭐 주체도 돈을 벌고 막 이러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오겠어. 그러니까 다 취준생 혹은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거죠. 토익 시험 네. 네. 1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걸 네? 또 넣어라? 제가 준비했죠. 네. 토익. 야, 이 토익은 정말 남녀노소예요, 이제. 그렇죠. 아, 김종길 기자님 토익 시험 네. 몇 번 보셨나요? 그러게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네. 토익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 네. 아, 진짜 이거 재밌겠다. 까자. 거의 한 40번? 아니 무슨 그 정도는 아닌가? 한 20번? 아, 20번? 20번 정도 본 것 같다. 토익 시험 수가 네. 응시로만 한 80만 원 낸 거예요. 현식 기자님. 저도 한 미니멈 10차례 본 것 같아요. 와, 진짜요? 롬이 너무 얼마? 저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저도 한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학과 특성상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네.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뭐 적금 붙듯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번만 봐도 40에 게다가 가만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같은 게 이게 연간 나오잖아요. 10위 안에 맞아요. 반드시 교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 거기다가 토익 학원 얼마나 전국에 많죠. 인강 있죠. 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뭐 토익 학원도 네. 광고를 TV 광고를 하는 시대니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토익 통계가 최근 6년간 1,200만 명이 응시를 하고 이야. 응시료만 5천억. 5천억? 네. 최근 6년간? 최근 6년간. 6년간? 네, 네. 이거 지금 2015년 2월 기사예요. 예. 네.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응시로만 5천억이면 네. 그 재반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재 및, 아니 그 정말 그 토익 교재를 유명한 H사 같은 경우.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쵸. 그 뭐. Y사, H사 네. 난리 나요, 진짜. 그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완전. 근데 취업 준비생은 줄고 네. 있고, 네. 중고등학생들의 응시 수가 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워낙 영어 관련된 자격증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뭐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만도 뭐 토익, 네. 토플, 테스돌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하향세긴 하대요. 점점 줄고 있는 건데 근데 그나마도 1200만 명이라는 거. 근데 줄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2008년부터 해서 189만 명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는 야, 화면을 큰 거를 사. 정리해서 해도 어떨까? 하여튼 줄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 게 네. 이게 왜냐면 어쨌든 간에 남과 다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찾아갑니다. 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게 토익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합니다. 네, 네. 다 하게 되고 막 과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이제 트렌드로 넘어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가 취업 준비했던 시기까지 봤을 때 그게 이제 막 영어 말하기 시험으로 막 넘어오던 때였어요. 맞아요. 예, 오픽이니 네. 토익 스피킹이니 막 이러면서 네. 왜냐하면 토익이 이제 막 점수 따먹기 식에 그게 돼버리니까 뭐 그 토익 광고도 보면 뭐 토익은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요령이야 막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뭐 만점자가 수두룩밖에 없으니까 타 점수가 높으니까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 옮겨왔어요. 근데 이건 더 비싸. 내가 당시에 그거 봤을 때 8,000원인가 막 이랬어. 그러면서 그 대기업들이 토익 점수가 원래 의무였는데 영어 말하기 점수로 대체가 가능하게 이제 점점 트렌드가 바뀌면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이 대기업을 보고 따라갑니다. 인사채용 시스템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든 뭐 하여튼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죠. 이제 말하기가 대세구나. 그러면 말하기를 미친 듯이 사람이 시험 보면서 여기 학원들이 막 늘어나면서 심지어 영어 말하기 시험도 이제 점수 따먹기가 됩니다. 요게 또 과열이 되면 또 어디론가 몰론가 하여튼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또 넘어가면 또 다행인데 이게 네. 누적이잖아요. 그렇죠. 토익도 하고 스피킹도 그렇죠.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취준생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네네. 네. 이게 나는 그 연령대가 내려갔다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내려갔다는 네. 게 또 되게 안타까운 그거 애들이 그때부터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대학교 가서 내가 어차피 이거 봐야 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만들어 놓는다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심지어 대입을 위해서 네, 하는 경우도 네. 있을 거예요. 요새 워낙 정시 기준이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뭐 수시나 뭐 특별 전형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그 취업과 같은 경쟁의 연속인 거지.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다른 중고등학생들과는 다른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막 봉사활동하고 막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서 또 취업을 위해서 막 봉사활동하고 어학연수 갔다 오고 막 시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취업이 어렵다는 게 이 모든 비극의 종착점인 것 같아. 뭐 이게 결국은 자격증 얘기는 시험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취업 얘기는 더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네. 이쯤에서 갑자기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네요. 김 기자님의 리즈 시절 토익 점수는 몇 점이었대요? 적금 붙듯 저는 앞글자만 알려요. 토익을 정말 싫어요. 아. 그러니까 앞글자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900 네.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8이구나. 네, 그렇죠. 8이죠. 홀짝이는 저는 너무 오래전인데 무려 캐나다 아 그거는 그거는 그런 걸 까게 만들어? 돈 벌러 갔다 왔어. 어쨌든 워홀까지 달려. 저는 2015년이잖아요. 제가 5년 전 토익 때 그때 아마 최고 점수였는데 하여튼 아구짱 9였어요. 아, 날 모르냐? 근데 난 이렇게 만들려고 이걸 물어봤구만. 아, 그자 군대. 자기 잘난 척. 아니야. 정말. 패를 먼저 깐 게 잘못이네. 아니, 이럴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딱 905였는데 그 왜 그랬냐면. 짧고 굵게 하면서 그냥 그때 내 인생 목표는 아니고 내 토익에 대한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 앞에 9자 그려가지고 점수 한번 받아본 거. 왜냐면 나랑 학점이 완전 개판이란 말이에요. 저는 학점이 3.05였어요. 나랑 되게 비슷한데? 네. 정말 3을 간신히 넘어. 아마 김 기자님이 학점 되게 좋을 거예요. 저보다는. 네. 학점은 낮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저보다 낮죠. 그 봐. 저는 근데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이상해. 막 다 까고 있어. 그거라도 해야 됐어. 뭐야. 지금 배틀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뭐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들어간 첫 직장은 네. 토익 점수를 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우리 성녀 박세롬이 토익 점수. 아니 저는 진짜로 오래전에 봤어요. 저도 한 번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기억도 안 나요, 진짜로. 아, 진짜? 네. 네. 저는 딱 한 번 본 그러니까 네. 맨 처음 보면 자기 신발 사이즈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 440점인가? 야, 너는 신발이 발이 40몇 센치. 근데 뭐야? 그걸 딱 보고 저도 나중에 알았죠. 아, 내가 들어갈 회사에서 토익을 안 보는구나. 440을 찍고 그냥 그 뒤로는 안 봤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토익은 정말 그 영어에 얼마나 잘하냐보다는 요령이 돼버렸기 네, 때문에 단타로 치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아, 우리 성녀 박세롬이 PD가 준비해온 이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자격증이 자격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격증만 떼놓으면 이제 그걸로 자격이 됐다고 판단하고 그냥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 전문성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잖아, 이 기사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익 점수나 뭐 말하기 점수가 되게 높다고 치면은 다 통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격증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것이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자격증 서류 하나만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이 자격증이 있네? 그럼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 기사에 나온 그 자격증이 방과 후 지도자 자격증. 네, 그러니까 이게 거죠. 문제인 게 이 자격증이 민간 자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격은 명칭을 조금씩 바꿔서 같은 일을 하는 자격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간 기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끼리 자기 자격증을 더 띄우기 위해서 자기 자격 똑같은 자격인데도 조금 교육과정을 쉽게 해가지고 자격을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 남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자격증 중에서도 그렇고 그 우리 회의 때 박세롬 PD가 얘기했던 요가 지도자. 아 요거 삐 처리해야 되겠지? 아마도? 근데 이거는 요가 지도자 자격증은 일단은 발급하는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칭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가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은 심지어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3급을 발급해 준다고요. 네, 제가 이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이 지도자 자격 과정이 막 소셜에 나와. 소셜 커머스에 이제 100 얼마를 주면은 그 인강이랑 현장 가서 그 검사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인강으로 그거를 수강을 하면은 해서 검사만 맞추면은 자격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막 몸이 유연해지고 막 자세를 다. 아니 난 이 급수도 재밌어. 물론 다 이게 뜻이 있어서 나는 거겠지만 뭐 상급은 여기까지 가르쳐 줄 수 있고 2급은 뭐 이 자세까지. 난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거는. 네.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조급함을 이용한 상술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돈벌이 욕심에서. 그냥 돈벌이 욕심에서 조급함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뭐야, 운전면허도 굉장히 쉬워져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어떤 자격증은,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렇죠. 인명사고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거 진짜 내가 한번 이 자격증 한번 심사를 해봐야겠어. 우리 한번 해봐요. 팟캐스트 제작, 너 진행 지도자 과정 뭐 이런 거 해. 그러니까 뭐. 뭐 상품 검증 검증사 유재상 검증 상품 검증사 상급 2급 1급 만들겠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보다 팟캐스트 진행자 과정. 아 그래. 야 내가 이제 9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상급은 방송을 하나까지만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러면 얘는 한 특급 있는 거야. 박세롬이 방송 몇 개라는데. 지금 성음 순례가 있을 지경인데. 아 자격증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초반에 아까 박세민 PD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민간 자격증인지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민간 자격증인지 혹은 국가 자격증인지. 네. 아까 100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서만 따셔도. 네, 아유, 그럼요. 100 몇 개니까. 아니 뭐 좋은 민간 자격증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럴수록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15,000개 육박하는데 그 옥석을 골라내는 건 참 안타깝게도 원래 이런 것들은 국가나 기관에서 걸러서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 네. 이런 자격증의 옥석 고르기는 우리가 아직은 알아서 그렇죠. 좀 이제 알아보고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연 정말 보내주신 나귀새끼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에게 많은 고민과 네. 조사와 성찰을 그렇죠. 주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도 호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진짜 이거 하면서 속상했잖아요. 네. 특히 취업하려고 하는 이 취준생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네, 호갱으로 네.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이 코너를 닫으면서 또 저는 PPL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 늘 저와 함께했던 게 있죠. 커피. 네, 이 단잠을 깨워주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노트북을 열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의 따뜻한 파트너가 되어준. 그리고. 요거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네, 네. 가끔 지갑이 허전할 땐, 뭐, 종이컵. 네, 네, 네 그렇죠. 자판기 커피로도 자판기. 대신하고. 네. 이랬던 커피. 아, 어떤 취준생과 어떤 수험생의 동반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딴지마켓에. 더치 커피. 날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더치 커피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네, 더치 커피. 시원한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를 이제 잠깐
언급하고 광고도 한번 듣고 네. 네,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 이 시원한 더치커피 커피의 눈물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한 방울 한 방울 찬물로 내려가지고 네. 커피 하르케인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딴지마켓에서 판매가 된 지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그렇죠. 네. 네,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저 개인적으로 요것도 제가 검증 및 그 상품 페이지를 제가 썼는데 요 검증 때 그 재밌는 말을 들었거든요. 더치 커피를 소주에 타 먹으면 에미에비를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네. 두 병은 땡깁니다, 진짜 인당. 진짜요? 네. 근데 진짜 죽어요. 이게 다음날 진짜 죽어요. 머리가 미친 듯이. 그거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래? 이건 탔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 많이 먹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 왜냐하면 더치 커피를 소주에 탔더니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소주의 그 이제 약간 역한 뒷맛이 아주 알코올, 깔끔하게 사라져요. 알코올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소주의 역함이 그냥 커피 그 더치 커피의 그 커피 향으로 싹 잡아주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네. 더치커피 자체는 어쨌든 커피를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쓴맛이 있는데 네. 소주가 그거 자체는 굉장히 단맛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뭐 단 걸 타니까. 그러면서 이게 약간 시럽 넣은 아메리카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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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달콤 쌉싸름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먹어져요. 게다가 맥주에 이제 더치 타서 더치 맥주 같은 거는 시중에서도 네. 이제 많이 네. 팔리고 있잖아요. 흑맥주처럼. 그러니까 더치커피가 생각보다 되게 어울리는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19세 이상의 소비자분들께서는 한번 올 여름에 혹은 봄에 네. 더치커피를 딴 더치 소주 한번 이거 들고 한강에 딱 피크닉 나가면 아우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면 한번 아이 커피 얘기를 하다가 소주 얘기를 우리 뭘 건 거야? 뭘 하는 거지? 얼마나 쓰임새가 이렇게 다양합니까? 네, 그러면 그 호갱학개론을 마치면서 더치커피 커피 하르케 더치커피 광고 듣고 오실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물이 8시간 이상을 추출해야만 맛볼 수 있는 일명 커피의 눈물, 커피 아르케의 더치 커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치 커피란 게 정확히 뭔가요? 네, 17세기 대항해 시대 때 네덜란드 선원들이 탄생시킨 커피인데요. 배에서는 끓는 물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커피 연두에 찬물을 한 방울씩 흘려 어렵게 커피를 모은 것이 바로 더치 커피입니다. 맛은 어떤가요? 일반 커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적고 지방 성분이 없어 카페인 걱정, 다이어트 걱정,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서 특히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찬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 위생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더치커피 하면 커피 아르케라고 합니다.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고 추출 후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 친환경 밀폐유리병에 담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커피 아르케 상품을 구매한 후 행여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될 경우 무려 1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네,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로 커피 아르케 지금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